내출연소한테 보여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좋은데. 로봇애들의 거의 중특징이 약에서 몸이 안 변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게 무슨 약물 논란이야 싶을 정도로 몸을 약물로 썼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몸을 가지고 아 저거는 내추럴이지라고 하시는 정도의 네. 어떤 눈인데 실제로 경험도 해보셨대요. 어떤 7개월 동안 상체 운동 안 했는데 내추럴 운동 머슬 메모리라는 걸 통해서 진짜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커지는 느낌을 정말 받으셨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은 아 모이더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몸을 보면 뭔가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별로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몸에 윤곽이 보이면서 네. 또 색깔, 피부톤까지 바뀌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로봇애들의 거의 중특징이 약을 쓰고 몸이 안 변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같이 약을 썼는데 지는 입사를 못하고 끈기를 안 가지고 이게 한 거예요. 약을 썼는데 몸이 안 변하는 애들이 로봇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써보고 약만 사용했지 운동과 영양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실행을 안 하고 변화가 별로 없다 보니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은 무조건 아채는 약이야 라고 전제를 깔고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약 썼는데 몸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프지 제일 어, 나랑 똑같이 운동했는데 근데 나보다 몸이 좋은데 약을 안 썼다고 해.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도 있어요. 로봇애들이 로이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기분 좋은 일이지. 사실은 내출연소한테 보이소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좋은데 운동 초기엔 좋았죠. 제가 몸이 뭐 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벗어야 이제 조금 몸이 보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만큼 내가 좀 사이즈가 좋아졌구나. 긍정적으로 기분이 좋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은 아니 내출로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조건 몸이 좋은 사람은 약을 쓴다. 로이더다라는 이 자꾸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좋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몸이 좀 좋은 사람은 약을 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내추럴 원신이 저는 부작용도 없었어요.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네, 부작용을 썼는데 몸은 계속 커지고 중량을 계속 쳐가지고 상대가 80kg대 때 670까지 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고중량 프로그램으로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제 남동 호르몬을 마시니까 계속 안 들려야 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체중 대비 너무 높게 되니까 관절이 이제 막상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는 약을 끊고 나서 부작용 때문에 끊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부작용 때문에 끊었습니다. 만약에 부작용을 안 끊었으면 계속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을 겪으면서 이제 내추럴 선수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아 이게 약 역시도 몸을 이 정도 만들 수 있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확실히 내추럴이 정말 몸 만들기가 너무 멀리 보면 된다. 몸을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단기간에 몸을 만들면은 빼고 나면은 개불 없어요. 너무 이렇게 뭔가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진짜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사실 유튜브 같은 어떤 본인의 몸이 노출되는 거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잣된 기분이잖아요. 몸이 뭐 어떻다 저렇다 많이 평가를 해가지고 저도 아 몸이 빨리 좋아지고 싶은데 이런 안달감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와 내추럴로 가려면 정말 멀리 가겠지만 하지만 그런 값이 또 그리고 나중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추럴 운동법 또 스테로이드 사용자 운동법 다르다고 또 이렇게 뭐 말들이 많잖아요. 네. 아 운동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체형에 맞게 부위마다 이제 체형이 다 틀려요. 내추럴과 이제 오히려 운동법은 차이는 없지만 회복 속도와 근육이 붙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음식의 조절량과 운동량이 틀립니다. 운동량도 틀리고 중량도 틀리니까 당연히 로이더가 훨씬 더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운동법이 틀릴 수밖에 없죠. 내추럴 운동법과 로이더 운동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시즌에는 3분할, 시즌에는 4분할을 합니다. 처음에 운동을 아예 처음 시작하는 체력이 없는 체력이 일반인 중에도 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수준의 맨몸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부터 뭐 기구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지 네. 푸시업 10개도 못 하는데 벤치프레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일단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인터뷰 끝내기 전에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말씀하세요. 내추럴로 나이가 먹어도 남성으로 수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은 하체 운동뿐이 없습니다. 하체 운동 꾸준히 정말 나이 먹도록 하면은 쉬운이 넘어서도 30대 호르몬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논문적으로 나온 거니까 스포츠 하체 운동 많이 하십시오. 아 하시나요? 저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아 피지컬이니까 피지컬은 다리를 절대 걷지 않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하실 거고 하체 운동 해야겠네요. 피지컬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체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신지. 여러분 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은 우리 인생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마라톤처럼 길게 가야 되지 단기간에 멋진 몸을 만들고 싶은 그 시기가 있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부작용 약물 사용을 만약 하게 되면 그 부작용에 나중에 꼭 후회할 날이 옵니다. 네. 가능하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네. 우리가 운동 자체를 즐기면서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운동을 즐겁게 오랫동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두 분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이게 또 두 분끼리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분 티키타카 하는 거 재밌게 보셨으면은 또 두 분도 유튜브 채널 표준본색과 헬스메디아 또 그 채널 가시면 두 분께서 또 많이 출연하시고 또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드시니까 이렇게 채널 가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 안 시켜 좀 삐져요. 아 빠졌나? 아 빠졌어? 아 또 생각하고 있었잖아. 뭐 나는 너처럼 유튜브에 관심 없어 그렇게 아 제 유튜브라고 애들이 유튜브 이렇게 말 많은 탄풍질 빼는데 이거 뭘 말 떠들어버렸어. 아니 저는 뭐야 나는 막말해요. 나는 내 채널은 막말하니까 와가지고 마음에 드면 진짜 편받다 그러면 구독하십시오. 나는 사랑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샹TV의 시안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